그래서 이제 일단은 모실 분들을 한 세 분 정도를 모실 거예요. 뭐 광고비 이런 거는 일절 없고요. 제가 지금 이 브랜드 TV에 모실 선생님 세 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저희 이제 파넬 TV라는 브랜드 TV에서 지원을 해서 광고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찍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한혜TV라는 브랜드 채널을 런칭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제 저 의정부 한혜도령이고요. 이제 크게 보면 한혜TV라고 하는 브랜드 TV에서 소속된 무속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인사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기 뭐 오른쪽 위에인가요? 로고도 항상 한혜TV라는 로고를 지금 쓰면서 제 채널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수많은 이렇게 브랜드 TV가 많잖아요. 뭐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 브랜드 TV가 다른 타 홍보 이렇게 무속인 브랜드 TV와 다른 점은 제가 국장입니다. 제가 국장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무속인들만의 그런 이야기와 뭐 사연과 뭐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무속인 분들의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모실 분들은 한 세 분 정도를 모실 거예요. 뭐 광고비 이런 거는 일절 없고요. 제가 지금 이 브랜드 TV에 모실 선생님 세 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저희 이제 파넬 TV라는 브랜드 TV에서 지원을 해서 광고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면접 아닌 면접을 이렇게 볼까 싶거든요. 자격 요건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은 신을 받은 지 3년 안에 애동이어야 돼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존의 무속인과 지금 신을 받은 무속인은요, 엄연히 뭔가 시기적으로든 신령님들의 공수로든 법이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브랜드 TV화를 하고 여러분들 대중에게 다가가고 싶은 무속은요, 좀 뭔가 이렇게 젊은 세대의 무속인이라고 해야 되나? 젊은 세대의 법들을 여러분들의 전파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은 3년 안에 된 애동이어야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을 제가 이제 너무 멀게 되면은 저희 편집자와 제가 촬영을 나갈 때 일정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으로 제한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계룡산이라고 하는 이제 충청도에 있는 계룡산을 이제 2주에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출타를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번 외적으로는요,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충청도까지는 제가 이제 촬영 일정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서울 경기 충청도 사시는 3년 안에 된 애동분들은 여기 밑에 자막이 보일 거예요. 제 전화번호나 카톡 아이디로 본인의 성함과 본인 사진과 지원하게 된 간단한 동기, 요 정도 요 세 가지 부분만 조금 보내주시면은 지원을 해주시면은 그래도 제가 이제 만나 뵙고 제일 이제 마음이 가는 세 분을 정해서 우리 한혜TV의 공식 무속인 유튜버 선생님으로 제가 초청을 할까 싶으니 많은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